백수인 나의 차는 BMW다. 그리고 BMW라는 이유로 욕을 먹는다. 힘들게 돈을 벌고 멋진 삶을 위해 구매했던 자동차. 하지만 나에게 부메랑이 되었다. 아뿔싸. 차키. 아저씨, 뻥 좀 그만 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싫어하죠. 백수 노총각 TV. 마흔이 넘어 건망증이 찾아왔다. 차키를 집에 놓고 오는 경우가 잦아졌다. 그리고 어디에 주차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강남 소나타라 불리는 BMW는 백로의 자동차이다. 직장 생활과 편의점 창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2014년에 구매했다. 어린 시절 땅바닥에 흘린 사탕과 껌을 주워 먹고 쌀과 반찬을 동량하던 거지 같은 삶. 수입차는 내게 꿈이었다. 나의 꿈은 34살에 이뤘다.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의 힘으로 6천만원 수입차를 구매했다. 그리고 할부금을 갚기 위해 나는 더욱 열심히 살았다. 나는 백수 유튜버가 되기 위해 13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백수와 BMW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생각하겠지만 나를 잘 아는 지인들은 내가 살아온 과정을 알기에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이다. 오늘은 열성 지지자를 만나 점심 식사 예정이다. 오늘도 나는 시유를 찾았다. 야동문기. 야동문기 점주님. 야동계의 전설. 야동문기 전주님 계십니까? 야동계의 브레인. 아 또 야동이요. 아 점주님 오늘 옷 사셨어요? 야! 야 빔폴! 이야! 야동의 교과서 빨간 셔츠. 옷 사신 거예요? 그리고 메이커 빔폴. 야 정열적인데? 점자님. 아 저 이런 이제 저렴한 커피 안 마셔요. 저 방송 나오고 지금 스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커피 안 마셔도 돼요 점준이. 그래도 너 이 밑 바닥을 생각을 해야지 그래. 네가 스타 됐다고 그래. 그렇게 네가 야 방송 나오고 지금 구독자들도 늘고 지금 대박 나고 있어요. 앞으로 점자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못 만나도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 서운하지 그러고 나는. 아, 스타가 아무나 만나나? 아니. 스타 할아버지라도. 나는 이렇게 식은방을 떨었다. 그리고 이거 뭐 뻥튀기하고 강냉이 있네? 노블리스 오블리제. 서민체험 뻥튀기와 강냉이. 아 이제 스타도 됐는데 이거 하나 사가려고. 와씨. 아이고 씨. 스타 됐는데 전자네. 스타도 됐는데 이런 거 먹어야죠 이제. 저도 찌질하게 안 살아요 이제. 스타가 됐는데 이제 스타처럼 살 거예요 점주님. 저도 이제 점주님처럼 이제 빔폴 입고 살 거예요. 빔폴 입고 밖에 다니고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 안 입어요 후보. 점자님 이게 뭐예요? 버섯차. 이거는 네. 뱃살을 조금 빼준 거예요. 뱃살 없어요 저 하나도 점자님. 아니요 너 보니까 걸렸다. 아, 우리 먹는데. 와이프가 나만 먹으라고 딱 해준 건데 네. 맛이나 봐 일단. 찌개예요? 버섯 찌개 같은데요, 근데? 점자님, 아니 버섯 찌개 갖고 오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버섯찌개를 먹어봤는데 다시다만 들어가면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점심을 설득을 해서 다시다를 넣어라 아니면 미원을 넣어라 그런 말씀을 좀 한번 드릴게요. 야, 야 지현아. 야, 뭐야? 아, 야, 김풀 짭 아니요? 직구예요, 직구. 어, 직구요? 직구 싸게 샀어요. 직구, 직구라는 메이커가 있어? 아니. 야, 직구라는 메이커가 있어? 폴로 라이프 로렌. 아, 폴로. 아, 이게 폴로요? 네. 야, 폴로. 와, 점쟁이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야, 빔폴. 야, 빔폴. 야, 근데 지현아. 네. 내가 지금 엔진 오일을 못 갈아 갖고 버스 타고 왔거든. 오늘 니차 타고 가자. 오늘도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또 거짓말을 했다. 엔진오일을 못 갈아서 차를 놓고 왔어 집에서. 버스 타고 왔어 여기나. 나는 이렇게 양아치가 되어가고 있었다. 제가 오늘 살게요 진짜 사는데. 아니야, 됐어. 저 옥돔을 시키지 마요 점장님 솔직히. 아니야. 오늘 왜 제가 산다니까 옥돔을 주세요 점장님. 내가 산다고. 예? 아, 예, 잘 먹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계획은 성공했다. 아, 제가 살라고 그랬는데 점주님이 옥돔을 사주신다 그래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또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점주님 가게에서도 한 25만원어치 또 그 뻥튀기하고 샀잖아요. 뭐? 뻥과자 있지? 티밥하고 그거 두 개 샀어. 그래 놓고 25만원어치 샀다. 25만원 아니에요? 25만원 아니에요 그거 점주님?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고 가격은 각각 1,000원 상승했지만 맛집이라 불만은 없었다. 알탕 3인분 그리고 옥돔 1인분 주문하고 점주님 몰래 계산대로 달려가 47,000원? 49,000원 계산을 했다. 존멋. 앞에서는 얻어먹는다 했지만 나는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점주님께 대접했다. 선결제를 끝내고 자리에 앉았다. 주문한 알탕 그리고 점장님 이거는 뭐예요? 고등어예요? 아 옥돔. 아 수원 광교 저수지에서 잡은 것 같은데요? 무슨 옥돔을 저수지에서 잡어? 이야 신기하네. 제주 앞바다에서 잡은 거라고. 아이, 새우 이거 새우는 저희 거네. 안양 새우네. 안양에서 잡은 거네. 안양. 이렇게 오늘도 나의 뻘소리는 시작되었다. 나는 매우 자유로운 하루를 보낸다. 인생의 불행은 자유롭고 안락한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방심하지 않고 노력하는 것에 의해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사치스러운 생활로부터 생기고 검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에 의해 없어지게 된다. 또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생기고 만족을 아는 것에 의해 면하게 된다. 그리고 마구 일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생기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것에 의해 불행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15개월 차 백수로 사는 삶의 지혜다. 근데 저수지 스타일 옥돔은 내 취향은 아니다. 점주님께서 계산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근데 제가 계산했어요. 아~ 감동을 받은 점주님. 백수라 하여 얻어만 먹는다면 그것은 백수가 아닌 양아치다. 중학교 2학년 5반 짱 출신인 나에게도 아직도 밥을 쏠 줄 아는 깡과 배짱은 있었다. 이제 식사를 마무리하고 얻어먹은 게 미안했는지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그리고 슈퍼챗 좀 많이 쏴주세요 점장님. 2,000원 젠장 2,000원
성주 최고의 갬성 카페라며 동네 커피숍으로 데려갔다. 저는 아 마시겠습니다. 아를 주문하고 가격은 3,000원. 오늘도 뭔가 당한 느낌이 확 왔다. 이병 걸리셨어요? 오늘은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선글라스 끼고 검은색 마스크 끼니까 강도 같아요. 강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다 쓰는데 왜 자꾸 벗으라고 그래? 아, 49,000원이네. 아, 근데 3,000원이네. 야, 49,000원 쓰고 3,000원짜리 하나 얻어먹었네. 야, 혼자는 본사 직원 출신 잘 만나가지고 49,000원 나올 때 9,400원 나왔네. 아, 얻어먹었냐? 네. 돈 10원도 안 쓰네. 와, 진짜 너무하다. 선생님, 오늘 이제 가시죠. 이렇게 우리의 즐거운 시간은 마무리되었다. 외로운 41살 백순호 총각. 나는 비록 백수지만 불행하지 않다. 나는 비록 노총각이지만 외롭지 않다. 불행과 외로움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닌 백수 그리고 노총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낸 인간의 과도한 편견인 것이다. 나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다. 백수라도 수입차를 타고 백수라도 자의 아파트에 사는 그런 부족하지 않은 백수. 오늘도 깊은 고민 속에 백수 노총각의 하루도 이렇게 저물어 간다.